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너무 많은 시금치 말고 반찬으로 조금씩 시금치 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단, 한 단. 그 정도는 데치는 과정 없이 바로 쉽게 나물 반찬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시금치를 다듬어서 씻어서 한번 볶음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시금치는요, 작은 단 있죠. 마트에 파는 작은 볶음 하나고요. 먼저 깨끗하게 씻어서 할게요.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한 서너 번 계속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금치를요,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한번 무침 한번 해보러 갈게요. 우리가 보통 시금치는 물에 데쳐서 무치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많이 하시는 건 몰라도 이렇게 한 줌씩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팬에 불을 켜고요. 참기름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 그리고 아까 금방 씻어서 물기가 아직 있는 이 시금치 있죠? 넣습니다. 이게 꼭 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물로서 이제 이걸 익혀주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시금치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강불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어두겠습니다. 이게 후라이팬 바닥이 타지만 않는다면 불을 조금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숨이 죽을 때까지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더 뒤집어 줄게요. 올겨울에는 날씨가 좀 안 추워서 그런지 이상한 게 원래 지금 시금치가 굉장히 달고 맛있을 때거든요. 근데 올겨울에 제가 굉장히 많은 시금치를 삶아 데쳐서 먹어봤는데 한 번도 달다는 생각,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마 날씨와 관련이 있는지 올겨울에는 시금치가 지금쯤 굉장히 달아야 할 시금치가 달지 않았고요. 약간 씁쓸한 맛도 있었고. 금방 하는 요리는 이렇게 금방 해 드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 무침도 차가운 것보다는요, 약간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상태가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도요, 무치는 것도 맛있지만 사실은 볶아 먹는 것도 더 맛있습니다. 지금 시금치가 이제 다 익었거든요. 이렇게만 살짝만 익어도 부드럽기 때문에 금방 다 돼요. 여기다가요, 이제 간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참기름은 넣었잖아요. 안 넣으셔도 되고 진간장 조금 넣을게요. 진간장 반 스푼 넣을게요. 진간장과 소금을 쓰시면 되는데요. 물론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참치액을 꼭 써주시면 좋아요. 진간장하고 이렇게 소금을 약간만 쓸게요. 근데 참치액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소금을 조금만 더 써주시고요.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반 스푼이나 아니면 한 스푼. 시금치 양에 따라서 시금치가 작으면 이렇게 약간만 쓰시고요. 시금치가 더 많을 경우는 한 스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불은 꺼주시면 돼요. 저는 대파를 흰 부분만 조금만 넣을게요. 안 부분에 파란 시금치에 흰 대파 조금만 이렇게 색감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깨나 아니면 이런 깨소금
약간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근데 요 시금치 무침은요, 시금치가 뜨겁잖아요. 이대로 뚜껑을 덮어놓거나 하면 노래지거든요. 펼쳐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색깔이 좀 덜 빨리 노래지고 금방 드시는 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금방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담아볼게요.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